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흥례 밥단서에 보면 흥민정음을 창시한 세종 정신을 계승해서 계승했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세종대왕님께서 네. 백성들을 어엽히 여기셔서 네. 한글을 무료 한글을 가르쳐 주신다 뭐 약간 이런 네.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반환을 해야 되는 그 뜻이 그래 그거는 뭐 자 그럼 예 자 잘 물었어요. 여기서 어엽히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은행을 어엽히라고 표현했는데 뭐 얼굴이 이뻐서 안타깝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뭐야 그 위로 세종부터 왕한테까지 어떤 말의 전달이 옳지 못되고 한문하고 우리나라 저 우리 말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못되고 국회되면서 어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 점은 뭐 공인된 내용이니까 내 혼자 주장이 아니고 그 최장제 정신이 그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있는데 아 역시 뭐 아무튼 어여삐 참 저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 봐요. 그 다음 좀 크게 생각해야 돼요. 저 인공위성에서 대한민국을 찍으면은 대한민국 이름도 분명히 있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국유화도 있고 뭐 여러분의 가정 집이 아버지 땅 뭐 집 다 있잖아요. 그 개인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간송도 그렇고 그 국가 지정 국보라든가 보물은 사용을 그만해요. 예, 예. 이것을 국가에서는 그만한 의무를 가지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것이 곧 대한민국 것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자 봐요. 호주머니에 돈도 이거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없애면 돼가 돼요. 왜냐면은 소유는 자기 거지만 이건 공유물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조금 미묘한 분야가 있어. 이건 조금 이래. 그럼 그 점을 한번 잘 생각해. 왜냐면 내가 그럼 뭐 나는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물건으로 나 자신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안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뭐 대한민국 뭐 저 따로 나누고 내 혼자 따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한글 박물관에 이렇게 모든 데서 있는 것처럼 네. 뭐지? 흥민정음 상주본도 이렇게 보존이 돼서 더 안전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예. 아니 자 그 먹과 종교 주인 것을 맞춘 것 뿐만 아니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네. 그 형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만 해주는 너는 호도가 아니다. 그건 입을 위한 호도지. 본질해야 되는 호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본 뜻을 마음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 것처럼, 정신을 훼손하지, 하는 점이 돼서 오히려 역행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따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부분은, 개인 어떤 소유관계 문제이고, 그 제일 문제되는 게, 그 보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요. 내 소유가 되어서 박물관에 있느냐? 그냥 국가 소유로 돼서 박물관에 있는 2차가 있을 뿐이지. 그, 보관은 어떤 경우든 간에 입장이 각자 명확히 정리되지만, 그리고 반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반환인지 알잖아요. 반환은 여기 있던 것에 대동하는 게 반환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 어른들의 외부 세계에서 싸움이 논란은 뭐냐면, 소유가 누구 명목으로 되느냐? 보관에, 뭐, 보관은 누구는 잘하자, 뭐 하자는 그런 건 없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소유는 이게 정강하고, 이게 바로, 그, 진실을 밝혀주면, 이 문제가 싸우고 있는지 없다는 거, 그걸 생각해 드리고, 급한 게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뜻은 좋아도, 뜻은 좋아도, 기성인들조차, 어른들조차도, 좋은 뜻으로 해도 반드시 자기 생각이 다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부터.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게서, 이제 잘 조심히 한 발 한 발 이래. 그래, 운동해 나가면 될걸. 예, 예. 혹시 상자 한 번만 열어봐 주실 수 있어요? 상자는 뭐 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또 다른 걸 하나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멈춘 시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아, 이게 네. 의미가, 선생님이 이걸 소유하고 난 뒤부터 이제 흥민정음 세례봉 상주본에 이제 시간이 멈췄다
이 시계를 빨리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아니요, 나는 이 시계를 이것도 시작한 것도 내려. 내가 밝은 공개가 세상에 알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 예. 정의가 멈춰 있는데 나는 이걸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멈춘 것은 세상에 공개가 멈춰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게. 어차피 그 최근 몇 백 년도 뭐 멈추고 있었다가 내한테 이제 일깨워가지고 시작된 것이지만, 새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의를 낼 노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그 항상 기성인의 세계는 복잡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각자 연구하고 생각하고 서로 토론해보고, 그래서 또 언제 뭐 좋은 때가 돼가지고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 그렇게 좋겠어요. 네. 자,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